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베트남 구독자분들, 이게 얼마만입니까? 한 달 반? 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간은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미디어를 거의 안 했던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한동안 새로운 음악들, 뭐 핫한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조금 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공백을 깨고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오늘 간만에 베트남 힙합을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랩비엣의 흥행을 이끈 여성 래퍼죠, 류 그레이스가 드디어 뮤직비디오를 하나 갖고 왔네요. 럭키라는 뮤직비디오고, 제가 이거를 아직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티저 영상을 봤는데 Y2K적인 감성이 이 뮤직비디오에 있어요. 뭐 힙합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K-POP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 Y2K 감성들을 패션이든 음악이든 잘 담습니다. 그러니까 퓨처리스틱한 음악보다는 점점 레트로한 바이브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들이 강하죠. 제가 얼마 전에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그 랩트 핸드 같은 경우도 완전히 레트로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칩합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이 영상도 왠지 그 연장선일 것 같아요. 이 리우 레이스 같은 경우는 언더 더 후드 같은 이제 그 남자친구의 민라이가 있는 크루가 또 같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꽤나 잘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더 더 후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준급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뭐 거두절미하고 오랜만에 돌아온 리우 그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우 그레이스의 럭키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폰트부터가 Y2K 감성이 진해요. 이 화질이나 이 소품들 보세요. 완전 밀레니엄 시대 느낌이 나죠? 아, 시니사이저 소리 너무 좋은데? 이거 프로듀서가 그 라리아? 그분이 했더라고요. 절지 클럽이네요. 근데 여기 출연하는 리우 그레이스 뿐만 아니라 모델분들이 되게 힙하게 입었다. 저 뭐 비니, 메쉬 캡, 와이드 팬츠. 훅은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차분하면서도 상당히 들뜬 느낌이 나는데, 뭔가 발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음악 듣는 것 같아. 사실 리우 레이스가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음악들 보면 평범하지 않는 패션 스타일? 음악? 이런 걸 잘 갖고 왔죠? 아, 감각적이다 진짜. 아마 언더 더 후드가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와, 영상 퀄리티가. 저는 무슨 그 하이판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룩북 비디오 보면 약간 이런 감성으로 찍을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나. 트랙이 되게 경쾌하고 귀여운 느낌도 많이 난다. 저 댄서분 오니치카 타이거 신은 거 보세요. 화질 봐. 좀 로우파이한 감성을 많이 넣었어. 아, 좋은데? 일단 영상이 주는 귀엽고 신선한 충격이 좀 있고요. 랩트핸드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베트남에도 뭐 칩합이라든가 뭐 레트로 와이브, Y2K 이런 감성들을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 물론 음악은 절지 클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뭐
댄서들 리우 그레이스의 아웃핏, 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어떤 글자 폰트, 뭐 캐릭터 감성 이런 것들이 다 Y2K예요.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음악에서 Y2K 감성들을 크게 유행시킨 아티스트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힙합은 아니지만 뉴진스가 있습니다. 뉴진스가 말 그대로 Y2K 감성을 완전히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최근에 공개한 곡도 Y2K 감성이 굉장히 있죠.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런 바이브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제는 한국 힙합과 뭔가 베트남 힙합? 감성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좀 공유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보면 베트남 힙합도 한국 힙합과 마치 음악적인 트렌드를 함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우 그레이스가 가진 저는 캐릭터나 이 재능 자체가 굉장히 좀 유니크하다고 생각했어요. 랩비에 나오기 전부터 저는 리우 그레이스에 대한 이제 영상도 만들고 극찬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확실히 프로덕션 자체가 독특한 개성 때문인지 그게 영상에 잘 묻어나는 것 같아서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